솔라루체 더 엣지 플러스 50W 5700K 주광색입니다. 60W 백열 전등입니다. 60W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60W고요. 와트메터입니다. 와트메터가 60W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우선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전원을 놓고요. 자, 223V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61.4W, 61.4W, 3W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솔라루체요, 어제 구입한 솔라루체 5700K 50W짜리 640x640 사이즈 면발광체입니다. 요거 와트수가. 이제 면발광 다 연결을 했고요.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223V 나오죠. 223.1V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. 불이. 근데 지금 50W 규격이 안 나옵니다. 50W 규격이. 지금 60W보다의 약 1.5W 정도가 얘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, 그러면 사실상 45W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. 50W가 아니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저쪽 게 지금 5700K 화이트 색상인데 얘는 5700K가 안 나오고 좀 누리끼리한 4000번대 색상이에요. 4000번대 초반 4300, 400뭐 이 정도 색상으로 보여요.